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전반기도 함께 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맞게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위하여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표어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선포를 하였는데 현실을 보니까 새 것이 되기는커녕 6개월 동안 낡아지기만 했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전반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참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고백이 나오게 돼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작년 7월 첫 주에 제가 교회 와서 이제 딱 1년 됐더라고요. 벌써 1년이 지났나 그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늘 아무리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고 낡아져도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건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 혼자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그 귀한 만남,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의 만남과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도 주 안에서 새로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변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좀 보면은요, 그 배경을 연구해 보면 그는 분명히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산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배경과 환경이 먼저 좋았어요. 사울은 그의 태어난 배경, 환경,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나중에도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무시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변명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빌립보 3장 4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렇게 얘기해요.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나도 꽤나 남들 보기에 겉보기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이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니바 출신이고 바리새인이고 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한 걸 봐요.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혈연 뭐 지연 학연 빠질 게 없습니다. 그 혈연은 어떻습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에 속한 열 지파는 포로로 잡혀가면서 많이 흩어지고 혼혈로 섞이고 자기 지파의 정통성을 자랑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하지만 남유다에 속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혈통의 순수성을 가지고 비록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왔습니다. 자기는 베냐민 지파의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민간 생활 중에서 로마에서 크게 아마 돈을 벌었는지 어떤 권력이 있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이건 당시 사람에게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배경을 보면은요, 양반 가문의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인데 이민 가서 성공해서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보면 금수저였습니다. 학연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말리엘은 그냥 위대한 학자 정도가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한 2000여 년의 역사 이상 지나면서 가장 위대한 랍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자 중에 학자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최고의 명문대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 아래에서 공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말로 가방끈이 꽤 긴 사람입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공회의 신임을 얻어서 차세대 리더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되는 기독교인들을 해결하라는 특명을 받고 어디서든지 뛰던 사람이죠. 그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육적으로 다른 외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자, 그의 삶이 형통해 보였다면 그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좋은 가문, 훌륭한 교육, 부러운 직위,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의 삶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협박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이 그는 누구냐면 바로 그 스데반 집사를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죽임당할 때 그 자리에 있어서 마땅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합니다. 자, 그는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그의 경건함, 거룩함, 그의 기도를 보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임당할 때에 그 죽음에 책임을 진다고 그 뒤에 서 있으면서 단단하고 굳은 마음으로 사람 죽는 걸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 삶의 결과가 아무리 좋은 배경이 있다고 해도 선하진 않죠. 9장 1절 2절 보면은요, 그 이후에도 그는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그 돌을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을 잡아들이겠다, 열심 내서 자기를 파송해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는 참 뛰어난 배경과 좋은 학력과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적발하고 끌어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었어요. 우린 사울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옛사람이었던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그림자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회 관계도 열심히 하고 직업도 가지고 커리어도 쌓아가면서 생존을 위해 살아남으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밝고 올라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성공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제 보면 누군가를 희생하고 밝고 일어서서 이룬 삶이 아닙니까? 지금 사울도 남들 보기에는 참 성공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을 죽이고 잡아오는 것이에요. 그걸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지만 그 일을 하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까 나온 표현처럼 살기 등등했습니다. 그것이 잘한 줄 알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그를 따라오고 있는데 그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우리 가운데 내 계획과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이런 것을 재생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경쟁해라, 이겨야 된다, 직업도 잘 가져야 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저런 경쟁적 가치를 주입하면서 그 아이가 남들보다 잘 됐을 수는 있겠습니다. 좋은 직장이나 혹은 학교를 가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사람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길러졌다면 그게 성공이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실패 아닐까요? 인생을 돌아볼 때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이와 같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의 결과는 별로 선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결심으로 열심히 뭔가를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지금 내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허무하고 열매 없고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볼 때 그 인생이 제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잘못 갔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중간 점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힘들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성공하지 않고 오히려 허무만 남는다 했을 때 그때가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그 삶은요, 예수님과 만날 때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교정받을 수 있었어요. 사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소탕하러 다닙니다. 그게 옳은 줄로 착각했어요. 하나님 원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향한 열심을 했지만 그 방향이 정반대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어마어마한 설교를 듣고서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는요, 복음 전할 때에 큰 표적도 나타났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의 사회 가운데 표적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지만 그 지혜와 능력을 바라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표적을 봐도 사울은 변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힘든 사람이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표적과 기사를 보아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잘못을 알리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사울이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기까지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뭐 잘한 게 없지요. 우리는 가끔 공로가 있어야 보답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 그래도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거 보면 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토록 앞장서서 극도로 핍박했다고 하죠. 아마 그 핍박 가운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핍박을 피해 숨은 사람 중에서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성질나서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그대로 두십니까? 저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잡아가시든지 변화시켜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잡아가시는 쪽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시는 쪽으로 응답하신 것 같아요. 참 힘든 사람, 설교를 들어도 안 되고 표적이 나타나도 안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과 능력 별 수단으로 다 안 될 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쩜 그렇게 왼수 같은지 떨어지지도 않고 참 길목마다 나타나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여 변화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의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요, 다메섹으로 이 핍박을 향하러 가는 길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빛이 비춥니다. 이 빛은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하고 밝은 빛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진 빛이 아니에요. 하늘의 빛이에요. 사울은 거기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9장 4절을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엎드러졌을 때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들은 소리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죠. 분명히 하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소리 같은데 그 소리가 자기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소리였어요.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을 싹 잡아야지, 그렇게 갔습니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다해 살아왔던 그의 삶이 전부 헛수고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날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제대로 점검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목표는 맞는데 방법도 방향도 잘못 가고 있었구나. 아마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수정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알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건을 보며 생각합니다. 주님, 나도 바울과 같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주님 직접 나타나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가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실 때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눈물 각오되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간증하면서 사고 가운데 나 구원받아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그런 부러워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고 당하고 싶으십니까? 사울과 같은 경험을 촉구하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체험을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안 믿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을 그보다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을 열 번이나 계속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러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그래도 자기 방법이 잘못됐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를 만나주셨고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 전환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극적인 체험과 만남 없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그 지혜와 우리 인생을 향한 복된 계획을 들어서 알게 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사울처럼 눈이 멀지 않고도, 누구처럼 사고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틱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그때 이후 변화될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나를 만나고 내 인생을 좀 변화시켜라, 지금까지 가는 길이 내 열심 갖고 열심히 했지만 내 말 듣고 하나님 음성 따라 사는 길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길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사울의 만남은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그 만남은요, 하나님의 멈춤 사인이었어요. 사울의 일생은 영적으로 역주행하는 삶이었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 속에서 그의 삶의 멈춤이 이루어집니다. 도로에서 한번 역주행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고가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을 멈춰주셨습니다. 먼저 그에게 나타나주셨습니다. 9장 5절에 보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 만남 속에서, 그 빛 속에서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체험, 빛을 보았을 때에 그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재미있게 분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만났을 때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을 보니까요,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경건하게 하나님 위에 산다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누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주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타날 때 누구세요? 얘기하는 거.
결국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만 살아오며 자기 욕심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헛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지금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역주행 중이다. 멈추어라 라는 거예요. 저 김포 쪽에 보면 이렇게 일방통행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딸내미 데리고 뭘 밤에 가다가 거길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가는데 반대로 오는 차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고 깜빡거리고 뭐 그래요. 저 사람들 왜 저러나, 나처럼 점잖게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근데 한두 대가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뭐가 이상이 있나? 아, 보니까요 일방통행도로를 거꾸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골목으로 살짝 들어가가지고요 몰래 후진해가지고 바꿔가지고요 아무 일 없는 것으로 거꾸로 다시 나왔잖아요. 아, 근데 그때 뭘 생각했냐면요, 나는 바로 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가는 차들이 왜 나보고 왜 껌뻑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욕하고 있었어요. 지금 사울이 가는 게 꼭 그 꼴이에요. 나는 바로, 나는 주를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방해하고 나한테 문제를 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평안도 없고 주위 사람들이 상처만 받고 괴로워하고 나 자신도 그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관계가 파괴되고 열매가 없는 삶이면요, 내 인생은 나만 모른 채 역주행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향해 불만이야? 왜 문제야? 할 때에 나만 모르지 내가 역주행하고 있을지 몰라요. 사울이 예수를 박해하며 칼 들고 설치면서 자기 의의를 이루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과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났는데 절반 지나면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왔다고 하지만 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어서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만난 이후에 이제 주의 음성 들은 이후에 바로 살아야 돼요. 9장 6절에 보니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으면 화끈하게 말씀하시지 들어가면 누가 얘기해 준다 왜 이렇게 미루시나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직접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에 사람을 보내서 일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성공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까? 그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대개 배우자가 나의 인생에 가끔 제동을 걸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방해를 해? 생각하지 말고 그 제동 걸 때 나를 돌아볼 기회가 됩니다. 그 사람 미워하고 싸우는 것만은 해결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서게 되면 그것이 복된 겁니다. 혹은 가까이 있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기도하면서 나에게 조언을 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조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는요 주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좋은 사람을 통해서 조언해 주기도 하고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빨리 정신 차리고 옳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8절 9절 보면은요, 그는 일어나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어둠 속에서 그는요, 자, 눈이 어둡다고 못 먹는 것도 아닌데 그는 결단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어떤 결단입니까? 그의 인생 전반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기로 결단하는 금식의 시간을 가진 것이죠. 죽음과 같은 금식의 시간, 생명을 건 금식의 시간을 가집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반대로 갈 때에 큰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것처럼 사흘 동안 그곳에서 죽음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사울도 사흘 동안 내 인생이 어디서 잘못되었나, 열심히 했지만 방향이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인생의 유턴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방향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었어요. 이전까지 타도 예수를 외쳤다면 이제 오직 예수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자기 열심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였다면 예수 위에 죽음까지도 굴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내 삶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 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모두가 새 것이 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가능합니까? 그 주님을 내 삶의 주로 모실 때에, 그 음성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에,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아무리 뒤흔들어 봤자 다른 사람이 힘들고 피곤하고 갈등만 생기는 삶이었다면 내 삶의 주인을 주님께로 바꾸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내 삶의 전반전은 내 멋대로 살다가 큰 성과 거두지 못했다면 내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음성 따라 정말로 복된 삶, 열매 맺는 인생 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